킹덤 더 파이트 2의 PD를 맡고 있는 이상희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이제 플레이를 해서 이제 공개를 해드린 건데, 킹덤 더 파이트 2의 이제 여러 게임 구성 요소 중에서 실제로 이제 PVE의 중심이 되는 이제 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싱글, 혼자 사는 거긴 한데, 향후에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호흡으로서 여러 명이서 같이 PVE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이제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킹덤 오브 더 파이어 2의 미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PVP 부분 아니고요. PVE로 AI 적들하고 싸우게 되는 스토리가 있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히어로는 이제 글렌인데요. 글렌은 주로 이제 바스타드 소드하고 권총을 쓰게 돼 있어요. 네, 총을 쓸 때는 저렇게 겨냥을 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홀드에 쏘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이제 총의 강도가 이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적 부대의 리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커프트의 이제 액션에서 이제 전술적인 면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리더를 공략하면은 적들이 금방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리더를 먼저 죽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적 부대를 빨리 섬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부대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부대 역시 저렇게 그냥 직접 이제 키 조작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우스로 포인트를 찍어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대 몬스터 이제 정갈인데, 이런 캐릭터들은 이제 좀 나름 공격법들이 좀 있어갖고, 그냥 단순하게 근처에서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쪽이 약점이니까 머리 쪽으로 돌아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격대는 활을 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을 조준을 해서 화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글렌은 이제 이렇게 액션에서 싸우게 되고, 공격대로 지금 글렌 부대가 싸우고 있는 부대 쪽에 이제 지원을 해서 활 공격을 하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분명된 이제 어빌리티를 쓰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볼케노입니다. 네, 막 활쏘고랑 비슷한 방법으로 대상을 지정하고 이제 어빌리티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거의 이제 적부대 다 섬멸하게 됐네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적부대 게이지가 나오는데 거의 다 이제 죽었습니다. 네, 지금 미션은 이제 아군 기병대가 와이번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와이번을 고수로 써서 다 떨어뜨리는 것을 기병대를 구출하는 그런 미션이 됐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와이번을 지정을 해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공중 와이번들한테 바로 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적 부대와 싸우게 되는 건데요. 커프2가 단순한 그냥 액션 게임은 아니고 액션 전략이라서 한 부대가 아니고 나머지 다른 부대를 갖고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싸우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하느냐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중대가 이제 추가되는데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대로 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표시되어 있는 감시탑에 가서 우선 수리를 하고 거기 배치를 하게 되면요, 중요한 어떤 거점에서 유리하게 이제 전화를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감시탑에는 저 공격뿐이 아니고 마법사 같은 것도 올려서 저 위에서 마법을 쓴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거점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수리가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감시탑 쪽에서 지금 활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화력의 어떤 거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네, 적들을 거의 다 죽이고, 네, 이제 남은 적들 도망가고요. 이제 전체 이 미션을 다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잘 보셨나요? 방금 플레이해드린 영상이 현재 개발 중인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액션, 전략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액션 전략 게임으로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써서 라이트즈부터 실제로 포유저까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완성이 되도록 노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